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기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기복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15세기의 지도자이고 시인이고 저술가였던 로렌초 드 메디치의 시 한 편을 두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딱 한 편 소개된 시를 낭독을 통해서 우리가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로렌초의 시. 얼마나 청춘은 아름답고 행복한가. 하지만 그것은 덧없이 사라진다네. 즐거운 사람은 마음껏 즐거워하라. 아무도 내일의 일은 알 수 없느니. 잘 들었습니까? 사행시입니다. 네 줄로 된 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유일한 로렌초의 시다. 로렌초는 1449년에 태어나서 149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네요. 나이는 43살입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피렌체 공화국 통치권을 계승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1469년, 그의 나이 20살 때였습니다. 이때 통치권을 아버지로부터 세습받고 23년간 피렌체 공화국을 지배하는 지도자로서 살다가 조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네요. 그때의 안에 정치체제는 어땠을까요? 왕은 없었으니까 왕정은 아니겠죠. 민주정입니다. 공화국이니까 민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스의 경우를 본다 하면 참주에 해당되는 그러한 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이요. 참주를 표방한 것은 아니에요. 이 참주가 약간 독재자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이 참주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이태르어를 지나서 영어로 정착될 때는 독재자가 됩니다만, 자기 자신을 참주라고 표방을 안 했지만 사실은 왕이요, 참주에 해당되는 그러한 좀 민주정과 독재정의 중간 형태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 통치자였다. 그의 가문은 유명한 메디치가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350년 동안 피렌체를 지배했으니 꽤 오래 안에 그저 실권을, 권력을 지었던 가문입니다만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크게 세계사적으로 기여를 한 것으로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탈리아는 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느냐. 그리스 도시국가 혹은 성읍국가라는 어떤 분할 통치의 전통을 오랫동안 계승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반도에는 무수한 소국들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19세기 때까지 안에 계속 계승됩니다. 지금부터 한 수십 년 전에야 비로소 마치니에 의해서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국가로 형성됩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로렌체에 관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네요. 마키아벨리 잘 알죠? 군주론 쓴 사람. 마키아벨리가 이 로렌초에 대해서 한마디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를 내린 기록이 남아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군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피렌체를 이탈리아 반도 최고의 지도자급 국가로 발전시켰다. 군사적인 역량이 없으면서도 외교적 역량을 통해서 피렌체를 이탈리아 반도 지도자급 국가로 발전시켰다고 마키아벨리는 그 후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높이 평가한 내용이 있어서 좀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문화적 인물로서의 로렌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는 시인이고 저술가였습니다. 상당히 시도 많이 썼고 저술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이탈리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술가들을 후원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예술가 후원자. 이걸 뭐라고 하죠? 패트론이라고 합니다. 패트론 하면 로렌츠뿐만 아니라 이 메디치가 피렌체를 통치하는 35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그 메디치가가 거대한 박물관으로 지금 많은 세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시들하겠습니다만 패트론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이 메디치가고 또 그 중에는 메디치가 350년 가문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 로렌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렌츠의 수도에 바로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후원했습니다. 보티첼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비너스의 탄생. 또 그리고 동방 박사의 경배 1475년. 그러니까 로렌츠가 집권한 지 6년 후에 큰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동방 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그 그림 딱 중간에 아주 노인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로렌츠의 할아버지 코시모.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코시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메디치가 의안의 그 통치는. 그러니까 사실상 피렌체의 아니야 그저 국왕으로 시작되는 것은 코시모부터 할아버지 코시모가 있고 그 밑에 뭐 빨간 망토로 앉아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 피에르 또 한 사람은 그 옆에 삼촌 조반니 그리고 왼쪽 제일 끝에 한 청년이 여러 사람 사이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렌초입니다. 보티첼리의 그 그림 속에 십수명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 로렌초. 또 조각상으로도 남아있는 로렌츠. 근데 참 불가사의하게도 로렌츠는 외모가 별로입니다. 그 돈 많고 사실은 왕가의 그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그렇게 외모가 좀 빠질 모습인지는 불가사의합니다만 대신에 아주 재능은 뛰어났다. 아, 메디치가가 이렇게 피렌체를 갖다가 350년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돈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주로 금융업이고 두 번째 유통업입니다. 로렌초가 지도자로서 피렌체 공화국을 지배할 때 거의 나이 20살 때부터 29살까지 10년 동안 거의 20대 나이 때는 사실상 태평성대였다. 로렌초가 또 문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시와 음악, 예술, 삶의 밝은 부분이 끊이지 않던 시기여서 태평성대였다. 고대 그리스의 고정거대 고정고대는 황금시대라고 불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황금시대를 연상할 만큼 아주 문화적으로 융성하던 시대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융성을 했고요. 그때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뱃머리에는 젊음이 있고 조타석 이렇게 놓는 장소에는 쾌락이 있다. 이런 무슨 뭐랄까 개건이 있을 정도로 그 시대에 그러니까 로렌초가 지배하던 20대 10년간 시대는 피렌체 공화국이 태평성대였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서해진 시가 바로 오늘 아까 낭독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굉장히 밝고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이렇게 권장하는 한 내용의 시이지 않습니까? 한국어로 이거 번역하니까 굉장히 내가 평이한 번역이 되었네요. 대표적인 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청춘은 아름답고 행복한가. 하지만 그것은 덧없이 사라진다네. 즐거운 사람은 마음껏 즐거워하라. 아무도 내일의 일은 알 수 없느니. 이렇게 굉장히 평이하죠. 아, 이 정도 시 같으면 나도 쓸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탈리아어로 읽으면 아주 운율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한 것만 가지고 이 시가 잘 되니 못 되니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 그가 30대가 이제 되니까 이게 나라가 조금 어지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피렌체 공화국은 사실은 봉건 영주에 지나지 않은 제후왕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지배하는 체제가 따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뭡니까? 오랜 전통의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 소국가를, 소왕국을, 그러니까 도시국가를 지배하는데 교황하고 이 사이가 삐그덕해지니까 아주 아니 그 저 조금 정치 질서, 그 외교 질서가 조금 흔들리게 됩니다. 로렌츠 그 당시의 교황은 식스투스 사제라고 해요. 뭐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자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로렌초라고 하는 이 젊은 녀석이 피렌체를 통치하면서 이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력을 바탕해서 또 문화예술을 융성시킴으로써 이탈리아 반도 여러 도시국가, 소왕국의 지도자급 국가로 이 발전시키니까 기분이 안 좋거든. 이걸 이제 업무를 꾸민 거야. 이놈을 조그만에 손 좀 봐야 되겠다. 조그만에 그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업무를 알고 로렌츠가 아주 강하게 내거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마 교황이 파견한 대주교 피렌체 대주교를 처형시키 버립니다. 그리고 신복들 몇 명도 다 같이 처형시키니까 이게 안에 그저 노발 대발 격노하게 되겠죠 교황이.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안에 그 피렌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것은 좀 강하지만 군사력은 강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 이 작은 나라가 무슨 그렇게 강합니까? 그래서 안에 그 로렌초가 직접 배를 타고 나폴리로 갑니다. 나폴리 왕을 나폴리 그때 왕이 있었어요. 왕정이 있었어요. 아주 그만하게 나폴리 왕이 피렌체 공화국의 젊은 지도자인 로렌츠를 맞이하는데 이야기 몇 분 하니까 이 깊은 학식과 교양, 매너 이런 것에 안에 막 짓눌려가지고 동경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철석 동맹을 맺어서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교를 잘해가지고 교황이 로렌츠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하는, 그러니까 외교로서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이 군사력은 약해도 외교로서 크게 안에 그저 승리를 가져온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삼국시대 때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 뒤에 왕이 되죠. 태종 무열왕. 이 사람은 고구려 백제에 보다는 이 군사력이 약하니까 또 백제 침략을 많이 받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구려 올라가가지고 연개소문을 만났는데 연개소문이 이놈 가만두면 우리나라가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둬두니까 바로 그게 아니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그 원조격인 그 이야기가 거기서 비롯되는데 사사살고 꼬덕이어서 이렇게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 이 고구려는 못 믿겠다. 이 고구려하고는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백제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은 그 당시에 천황이 아니라 그 실권자가 아니라 황태자가 실권자인데 한자로는 일본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 중대형이라고 하는 태자 황태자와 막 여러가지 협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춘수가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미남입니다. 저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긴데 이 저놈이 큰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잡아 넣읍시다 하니까 뭐 그렇게 하네 그저 외교를 하라고 온 나라의 안에 지도자를 잡아 넣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중대형이라고는 황태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그 동맹은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찾아간 게 당나라 당고종입니까? 당나라 가가지고 완전히 동맹을 맺어가지고 백제를 물리치고 고구려를 물리쳐서 한반도 삼국 통일을 이루겠던 김춘추 뒤에는 왕이 되고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는 그의 아들인 문무왕 때 그 삼국 통일의 위협을 완성한 그 약한 군사력으로서 외교를 통해서 삼국 통일했던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무왕의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요 나라가 그람족이 굉장히 강성할 때가 있었어요. 나라로 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그 송나라가 중국의 큰 대국 송나라가 내가 쩔쩔 맺고 이렇게 뭡니까 조공을 바치게 이 중국이 안에 그 저 오랑캐가 이 조공을 바치게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 몇 번 집집거려가지고 전쟁을 몇 차례 했는데 그렇게 벌판을 누비면서 다니던 이 유목민족 그람족이 요 나라가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야. 왜? 저 우리 북쪽에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말 타고 다니는 전쟁은 잘하지만 이렇게 산악전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주 고전을 했는데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니까 담판합니다. 외교적인 담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청천강까지 안에 폭행이었거든요. 왜 인마 너희들은 고려국 조그만 게 조공을 안 바치냐 이 중국 큰 나라도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는데 하니까 어떻게 넘어갑니까? 날아서 갑니까? 당신들 그 국경은 압록강인데 우리는 청천강인데 그 중간에 어떻게 날아서 올라갑니까? 아 그래? 그 요 나라 왕이 덕후봉이 맞는 말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사이에 있는 저 여진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을 갖다 쫓아내게 하소서 또 하니까 그 말이 맞거든. 고려에게 조공을 받으려 하면 그래서 여진족은 그때 아주 약했어요. 세력이 여진족 야 인마 너희들 저 동쪽으로 물러가 해서 우리가 압록강까지
국토를 연장시켜서 오늘날 우리 남북한 합한 국토가 압록강 아닙니까? 이렇게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국토를 연장시켜 해주는 그 위대한 외교관이 누구냐? 서희. 그 서희의 단판이라고 우리 한국사에서 늘 나오지 않습니까? 로렌츠는 우리나라에서 김춘추 서희와 같은 외교적 역량을 가진 지도자적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빠졌던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할게요. 그가 통치하던 20대 시대에는 황금시대, 태평성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시와 음악, 예술 이런 것이 아주 융성하던 시대였는데 그 나라 전체가 흥청망청이었어요. 야간 불꽃놀이, 야간 마상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요즘 트로트 경연대회가 지금 요즘 안에 그 유명한데 그 당시에 세르나데 경연대회가 많이 있었다 해요. 세르나데가 뭡니까? 소야곡. 밤에 부르는 노래. 그 밤에 사람들 모아놓고 횃불 밖에 놓고 노래 부르는 그런 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30대에 교황과 어떤 이 알력 관계가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어지러워졌다. 그때 교황은 로마의 메디치가 은행을 몰수하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피렌체에 파견된 그들의 신복인 대주교 이하 많은 외교관들을 추행을 시켜버렸다. 아주 전쟁 위기를 자초했는데 여기저기 특히 나폴리 왕을 구워 삶아서 외교적 역량을 통해서 교황이 피렌체 공화국을 어떻게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시인으로서 페트라르카 이후 최고의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시를 썼고요. 지나치게 주변의 그 궁중 시인들하고 놀아놨기 때문에 시가 지나치게 아니라 좀 가식으로 흘렀다. 또 그리고 불성실한 정조 그리고 여성적인 리듬, 운율 이런 것이 좀 사라졌다 하는 비판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불성실한 정조가 뭘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감정이 세련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시가 과장되고 남성적인 기질을 드러내는 게 많았다. 이 시가 여성적인 운율이나 정감 이런 것이 있어야 아름답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시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기생들이 옛날에 지었던 시조도 이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김종서 장군의 무훈시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좀 흘러가는 그 경향이 많았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 시가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는 평판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웠다. 아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식 성으로 한다면 성공후사. 여러분 그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성공후사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익을 앞세운 것보다도 사익. 인재를 썼는데 전문가를 쓰지 않고 자기 똘마이들만 썼으니까 이 나라가 항상 그 어지러워진다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43살의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좀 아까운 사람이죠. 세상을 오래 살지 못했, 천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 좀 대해서 로마에 가 있었던 자기 아들에게 장문을 편지를 씁니다. 자기 죽기 직전에 임종을 다다를 무렵에 장문의 편지를 쓰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자기는 침대에 누워있고 친구들을 앉혀놓고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돌아가면서 읽어달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죽어가면서 좋아하는 글을 친구에게 읽어달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를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쓴 우리나라 기자가 있었어요. 한 10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죽어갈 때 평소 좋아하는 글을 친구에게 읽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통치자를 만나야 참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 가지 그 검색을 해보니까 영문판으로 된 로렌츠 메디치의 생애하는 책이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 미국에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검색 끝에 알아내었는데 이 책에는 시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로렌츠 이 사행시 오늘 공부한 사행시를 이탈리아어로 한번 읽어보면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렌츠 사행시 이탈리아 원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Canto e bella nubi naija che si fuge tuttavia che vuol essere lieto sia di domani
논치의 캐르테차. 오늘 메디치가의 피렌체 국가 지도자였던 15세기의 로렌츠의 시 한 편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로렌초의 시. 얼마나 청춘은 아름답고 행복한가. 하지만 그것은 덧없이 사라진다네. 즐거운 사람은 마음껏 즐거워하라. 아무도 내일의 일은 알 수 없느니.